What's good?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도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나라인 바로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 중입니다. 이번에는 이 곡을 추천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봅니다. 안 그래도 하려고 했어요. 바로 밴디보의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밴디보가 피처링 한 거나 아니면은 어떤 아티스트와 듀엣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렇게 작업한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좀 리액션을 했었는데 밴디보의 단독 뮤직비디오를 좀 보려고 해요. 이 곡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자멘?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 뭐 브라탄 OST라고 되어 있는데 브라탄 OST 영화 OST 뭐 그런 거겠죠? 약간 이 비디오는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힙합의 그 갱싯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 밴디보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몇 개 올리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분들이 몽골에서 굉장히 인기가 요즘 많은 듀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밴디보의 자맨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tart. 그래, 힙합은 일단 머리를 밀어야 돼. 아, 요즘 긴 머리 가진 래퍼가 많잖아요. 사실 저는 짧은 머리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막 긴 머리를 길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 듀오는 되게 대중적인 음악도 잘 만들고 호환 음악도 잘 만드는 거. 오, 방금 영화 장면들 같은데 슬래지 해머 같은 게 나오고 브레스 너클이 나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뭔가 갱 영화 OST인가 보다. 플로우가 되게 유연하다. 액션 영화인가 봐요. 누아르나. 진짜 몽골어 랩 진짜 신기해. 와, 한국인으로서는 발음 못할 것 같은 단어들이 많은데 저걸 이렇게 타이트하게 뱉으니까. 근데 좋다 요 비트는. 한국의 갱 영화랑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한국 갱 영화는 이런 느낌이 안 나지. 오히려 여기서 표현하는 스타일은 미국의 갱 영화 느낌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좋습니다. 간만에 또 뭔가 진짜 힙합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음악을 듣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았어요. 이분들 막 뮤직비디오 최근 거 제목 보면 뭐 하루하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클릭해서 보면은 또 대중적인 힙합 음악들도 있던데 여기서 보면 또 완전히 그냥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을 가져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다양한 듀오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몽골어 랩은 여러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들으실 수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좀 아직도 신기해. 몽골어 발음 진짜 어렵다고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유연한 플로우로 타이트하게 탁 내뱉으니까 저게 가능하구나. 저 어떻게 저렇게 발음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사람은 원래 좀 이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반전 있는 목소리들을 이 두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들이 있어. 몽골 힙합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한 몽골 힙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DM으로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는 몽골 분들이 꽤 어느 정도 계시는데, 아니 다들 왜 이렇게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놀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몽골 힙합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시는 구독자분들이셔가지고 그분들께 또 이 비디오를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